Hey guys, 오늘 지금 일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은 다시 19분이요. 다시 20분 나왔습니다. 아이고. 지금 지하철 앞이거든요. 아, 이거 잘 안 보일 거예요, 지금. 일단은 끌게요, 한번. 한번 끄겠습니다. 아, 지금 방금, 이거 지하철 들어간다고 극하던 장면에서 지금 바로 다음 장면인데 지금 그 장면에서 한 3, 4분 지났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3, 4분 지난 상황에서 지금 다시 카메라를 켰거든요. 카메라를 켰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너무 이른 것 같아요. 다시 24분입니다. 지금 다시 42분이 돼야 지금 24분인데 지하철이 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또 이러네. 아, 추워. 지금 일단 끄긴 끄겠습니다. 아우 씨. 일찍 와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네 지금. 일단 끄겠습니다. 지금 ISO도 지금 100으로 맞춰놔가지고 지금 밖에 어두운 데 가면은 엄청 어두워져요. 지금 끄는 게 낫겠어요. 아, 안 보인다. 아, 일단 끌게요. Hey guys. 아이고, 지금 일하고 집에 가는 겁니다. 일하고 집에 가고 있어요.
현재 시간은 5시 11분입니다. 아마 또 오늘 아침에 일 가기 전에 새벽에 일 오고 있을 때 블랙 프라이데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무슨 얘기 했는지 까먹어요. 내용이 뭔지 뭐 했는지. 아무튼 지금 오늘 8만원 받았거든요. 지금 일당으로. 일당을 보여줘야 되나? 일당 지금 8만원 받았어요. 8만원 받아가지고. 일단 내일도 일은 가고, 내일 일요일이니까 일요일날 일을 가고 일요일날 일을 가고 이제 일요일날 얼마 받을지 모르겠어요. 일요일날 뭐 아무튼 이게 뭐 안정해져 있어요. 7만원 받을 때도 있고 적을 때는 오늘 8만원 받았는데 일요일날 돈 받고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는 진짜로 옷을 좀 사긴 사야 될 것 같아요. 옷을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인가 그런데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인가 그거거든요. 어제가 블랙 프라이데이인가? 아, 씨발 초점이 안 잡히지, 지랄이. 신기하네. 첫째 안 잡혀. 요새는 참 인터넷으로 이베이, 아마존, 제가 그런 데서 뭐 사본 적은 없지만 요새는 미국이 이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그런 날이라도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뭐 행사 이런 거 하고 뭐 가전제품을 뭐 엄청나게 싸게 파는 그런 행사 하는 거를 하는 때에 한국 사람은 사실 미국 추수감사절하고 상관없잖아요. 근데도 이제 미국 추수감사절 할 때 가전제품 이런 걸 세일하면은 그 엄청 싸게 가전제품을 살 수 있는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사본 거는 아니지만 제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모르겠어요. 그게 저는 정가 주고 샀거든요. 아이패드 미니. 그래가지고 42만 원이니까 저는 달러로 치면 한 430달러 이 정도로 주고 샀는데 요즘에 추수감사절 행사 요새 이런 거 할 때 그 미국 쇼핑몰에서 이래
이래 잘 보면은 몰라 나 자 잘못 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엄청 싸게 산 사람 200몇 달러에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요새 그 추수감사절 미국 추수감사절 행사로 이제 아이패드를 싸게 파는 행사를 한국 사람이 추수색 미국 추수감사절하고 상관도 없는 한국 사람이 그 추수감사절 행사 품목을 그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게 요새 참 좋은 것 같아요. 난 400 아무튼 전 42만 원 줬기 때문에 430달러가 넘어가게 샀는데 넘어가게 주고 아이패드 미니를 샀는데 뭐 어제 보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그 행사 때 샀는 사람 미국 쇼핑몰 그 억수로 싸게 산 사람 같은 경우는 200 몇 달러로 산 사람이 있더라고. 잘은 모르겠어. 200 얼마인데 200 초반인데 아무튼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 5시 18분입니다. 지금 시계가 안 보여요, 지금. 5시 18분이고, 11월 30일이에요, 11월. 지금, Saturday, November, 13 이래거든요. 30은 아라비아 숫자예요, 지금. 저번 30이죠. 저는 근데 옷을 이제 그냥 뭐 크게 뭐래? 저는 뭐 블랙 프라이데이 추수감사절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옷 한 벌 해라. 옷 티 좀 사고 바지 좀 사고 티 하나 바지 하나 지금 집에 오늘 걸어가는 중이에요. 지금 피곤한데 걸어가면 근데 평일에 시위 사실은 3시부터 하지만은 솔직히 이거 뭐 핑계 이런 게 아니라 시위 뭐 3시부터 하지만은 준비는 한 2시쯤 되면 해야 되고 뭐 그렇거든요. 사실 그리고 뭐 오전 11시 이때쯤 되면 시위 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야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핑계로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실제적으로 평일에 시위 때문에 뭐 딴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시위 뭐 3시부터 하면서 뭐 이래 말하면 핑계 같지만은 그래가지고 평일에 블로그 같은 거 유튜브 블로그 하려고 해도 블로그 할 시간이 없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참, 오늘 토요일, 이래, 토요일 그래도, 이래, 약간 불빛이 있을 때밖에, 이래, 지금 블로그를 좀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왜 이래 초점이 안 맞는지. 초점이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래 블로그 할 때가 평일에는 바쁘고 이래가지고 시기 때문에 바쁘고 이래가지고 평일에는 블로그 할 시간이 별로 없고 그래 주말에 일갈 때랑 이제 일해서 올때 이럴 때 이제 약간 날이 밝기 때문에 블로그를 할 시간이 좀 생기는데 이때가 기회인데 이때 블로그 할때 옷을 잘 입어야 된단 말이야 옷을 그래가지고 예 용역 이런 거 일용직 일하러 가는데 코트나 뭐 정장 차려입고 이래 딱 일하러 가면은 좀 이상하겠죠? 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딴 때는 그 블로그 할 시간이 그래 시비하고 남은 밤이고 이래가지고 큰일 났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래 이래 용역 이래 이거 일갈때 이럴 때 블로그를 할 시간이 좀 나기 때문에 지금 용역 일 가는데 좀 블로그 한다고 뭐 양복 차려 입거나 제 코트 있잖아요 코트 그 세탁했는 거 그걸 입고 막 이래 코트 그거 입고 그 용역 시장 거 가면 좀 이상하겠죠? 아, 큰일 났네, 이거. 그냥 큰일 났네. 아무튼, 아이고, 무슨 말 했는지 12분 정도 했거든요, 지금. 일단은, 잠시, 자, 신호등도 기다려야 되고 하니까, 일단 잠시 끄겠습니다.